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롤링의 연재준 이주미입니다. 오늘의 주제는 한국에 살면 한국어가 얼마나 늘까요? 그러면 한 달이란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요? 한 달은 우선 저한테는 한 2, 3kg의 살을 뺄 수 있는 기간입니다. 그리고 또 뭐 한 달이라고 하면 좋은 계획을 세우고 습관을 들일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고, 그리고 꿀 같은 월급을 받는 날이기도 하죠. 외국에서는 보통 2주 간격으로 주는 나라도 많잖아요. 한국에 와서 혹시나 일을 하게 되면은 한 달 후에 월급이 나옵니다. 그래서 한국에서 그러면 한 달 동안 유학도 할 수 있어요? 아, 그렇죠. 한 달 동안 유학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. 그러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까요? 네, 그렇죠. 한 달 정도 한국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은 뭐 롤링코리아 같은 경우에 얼마나 공부를 하죠? 뭐 수업마다 조금 다르지만은 제네럴 코스를 바탕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주 5일간 하루 3시간씩 수업을 듣게 됩니다. 그리고 주 2회에 오후에 액티비티가 있습니다. 그리고 친구 만나는 시간들과 그다음에 팀 런치 다 포함한다면은 한 달에 한 20일 정도 수업을 듣게 되는 거고요. 그리고 인텐시브 수업 같은 경우에는 오후에 3번의 수업들이 있고, 세미 인텐시브 같은 경우에는 한 번의 수업이 추가적으로 있습니다. 맞아요. 한 달을 공부하면 월, 화, 수, 목, 금 5일 동안 한국어 수업을 들어요. 오후에 숙제도 하고 공부도 네. 스스로 하고 카페에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한국어가 늘지 않을 수 없죠. 그렇죠. 생각보다 되게 빨리 늘고 저희 스태프랑 또 액티비티 같은 거 같이 하면서 여기저기 놀러 다니다 보면은 한국에 대한 어떤 배경이라든지 지식 그리고 수업 외에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쉽고 빠르게 습득할 수 있게 됩니다. 그럼 한국어를 아예 모르고 온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한 달 동안 공부를 하면 한글부터 시작하나요? 어떻게 하죠? 그렇죠. 매달 첫 번째 월요일에는 한글부터 수업을 시작을 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점점 기초를 다져나가기 시작합니다. 1주차에는 한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됩니다. 그러면은 지나가다가 도로에 있는 간판 같은 것도 다 읽을 수 있는 정도예요? 아, 그렇죠. 그건 하루면 됩니다. 그러면 저 외국인 친구들 K-POP도 좋아하고 영화, 한국 드라마 이런 것들 많이 좋아하잖아요. 자막도 읽을 수 있어요? 아, 그렇죠. 의미는 잘 모를 수 있지만은 자막은 읽을 수 있게 됩니다. 그러면은 처음에 학생들 배울 때 한글 자모음의 형태나 조합 방법이 되게 신기하다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는데 그거를 하루 만에 배울 수 있다면 흥미로운데요? 그러면 이제 뭐 한글을 배웠어요. 그 다음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죠? 그 다음에는 간단한 자기소개를 이제 배울 수 있게 됩니다. 어느 나라 사람인지, 이름이 뭔지, 직업이 뭔지, 그리고 숫자랑 전화번호 이런 걸 배우게 됩니다. 그러면 학생들 쇼핑 가서 한국어로 쇼핑도 할 수 있겠네요? 그쵸. 그때부터 이제 숫자를 한국어로 말할 수 있게 됩니다. 계산을 할 때 얼마예요? 라고 했을 때 얼마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것도 이제 알아들을 수 있게 되는 거죠. 5,000원이에요. 10,000원이에요. 15,000원이에요. 이런 것들. 그렇죠. 7,500원이에요.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. 관광할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네요. 그렇죠. 그러면은 이제 뭐 자기소개도 했고 숫자도 읽어봤고 기본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것도 배우죠. 그렇죠. 네. 기본적인 이제 세팅은 끝났다고 보면 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배우는 게 동사 변형. 가다를 가요 이런 식으로 변형 verb conjugation을 이제 저희가 배우게 됩니다.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가장 기본적인 동사들 중에 가다, 오다, 먹다, 자다, 하다, 공부하다, 쇼핑하다 뭐 이런 것들 다 배우죠? 그렇죠. 맞습니다.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고 그것들의 어떤 변형을 배우면서 한국 문법의 어떤 체계적인 시스템 이런 것들을 알게 됩니다. 그러면 저의 하루 일상도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요? 그렇죠. 그때부터는 지금 뭐 하는지 이제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. 그러면 저는 공부해요. 저는 밥을 먹어요. 저는 가요. 할 수 있어요? 할 수 있죠. 그건 다 할 수 있게 됩니다. 그리고 여기서 배우는 문법이 정말 다양한 것에 적용이 됩니다. 그래서 기초이기 때문에 정말 잘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. 그러면 지금 하는 거 말고 예전에 했던 일들, 과거형도 얘기할 수 있나요? 한 달이면? 한 달이면 과거형까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. 내가 어제 뭐 했는지, 어떤 걸 먹었는지, 어디에 갔는지 말할 수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저희 롤링코리아에서 서강 한국어라는 책으로 공부를 하죠. 책은 어떤 책인가요? 아, 이거는 서강대학교에서 만든 책이고 좀 더 구어체에 맞춰져 있는 책이에요. 그래서 스피킹 오리엔티드고 작은 부클렛이 있는데 요 책자를 보면은 문법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. 그래서 혹시 뭐 궁금한 게 있으면은 찾아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럼 한 달
동안이면 이 책을 다 주시나요? 네, 한 달 동안 이 책 두 권을 띄게 되고 첫 번째 책은 이 다이얼로그랑 기본적인 문법, 단어 설명 이런 것들이 지금 포함되어 있어요. 굉장히 잘 만들어진 책이고 이거를 통해서 대화를 더 쉽게 배울 수 있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. 두 번째 책은 이제 워크북이에요. 집에서 시간이 있을 때 연습할 수 있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이걸로 숙제도 하고. 그쵸. 숙제를 해오면은 이제 선생님들이 같이 체크를 하면서 재미있게 확인을 합니다. 레벨은 1부터 6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. 자, 오늘 저희 한 달 동안 한국에 살면서 한국어를 공부했을 때 얼마나 한국어를 이야기할 수 있게 될까 얘기를 맞아요. 해봤는데 한글 읽기도 할 수 있게 되고 기본적인 동사 표현들을 배울 수 있는데 여러분들의 시간이 허락이 된다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한국에서 살면서 그래도 조금 더 다양한 표현을 배워볼 수가 있죠. 그렇죠. 맞습니다. 한 3개월, 6개월 정도 살게 되면은 한국어로 표현할 수 있는 표현들이 점점 늘어나고 풍부해집니다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볼게요.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